네, 오늘은 소나무 전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소나무 적심 따기라고도 많이 하고, 이 세 개 중에 가운데를 따주는 거를 적심 따기라고도 하고, 뭐 소나무 전지야 많이 알려져 있어서 다들 잘 하실 텐데, 가장 기본적인 거부터 이야기를 하자면요, 지금 이거는 반송이라서 크게 수간을 못 보고 그런 일은 없는데, 큰 소나무나 장송 같은 경우는 좀 멀리서 그 수고만큼 뒤로 가서 수간을 보면서 전지를 해야 되죠. 소나무는 한 번 자른 간지는 다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잘라야 합니다. 이 반송 같은 경우는 조금 전지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흔히 하는 실수들 중에 하나가, 이제 소나무 같은 경우는 안에서 가지를 쳐서 나와야 된다라는 말이 많은데, 맞습니다. 맞는데 그거는 숙련자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안에서부터 잘라 나오게 되다 보면은 큰 가지를 잘라버릴 수가 있어요. 저기 안에 보이는 것처럼 저런 큰 가지들을 잘라버리면 나중에는 회생이 불가능합니다. 숙련자들이야 안에서 큰 가지를 잘라 나와도 다 이게 계산이 되어서 보고 나오는 거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안에서 만약에 가지를 실수로 잘라버리면 이 큰 게 하나가 다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보자나 뭐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부터 잘라 나가는 게 안전합니다. 밖에서부터 이 세 개 중에 하나씩 따 나가는 거, 그 자른 데를 또 자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또 자르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 소나무의 경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겨요. 겹치는 부분들이, 근데 얘는 이쪽으로 방향으로 향하고 있고, 9시 방향으로 향하고 있고, 얘는 그 원래 나뭇가지가 나오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없애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나무 모양대로 지금 이 소나무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지금 복잡한 나무들은 가운데를 이렇게 제거해 줍니다. 가운데를 또 제거해 주고, 네, 가운데를 제거해 주고, 이렇게 가운데를 제거해 주고. 소나무를 언제 가지치기를 하냐는 거는 뭐 사람마다 스케줄이 다 다르고 상황이 다 다르니까요. 사계절 내내 해도 되지만 보통 주로 휴면기인 겨울에 많이 합니다. 이런데 보시면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자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부터 여기를 만약에 안에서부터 해온다고 치면은 이런 나무들을 잘라버리게 되면은 여기가 다 날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다 날아가게 되면 나중에 봤을 때 여기가 다 비어버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걸 항상 유의하셔야 됩니다. 여기 밖에서 이런 교차지들이 많죠. 그러면 이런 걸 없애주고, 여기도 없애주고, 한 번 자른 소나무는 나오지를 않는다는 걸 명심하면서, 네, 이렇게 잘라 조금 정리되는 게 볼 수 있죠. 여기도 복잡한데 보시면서, 네, 이런 가운데 있는 것들을 날려주시고, 여기도 날려주시고, 이렇게 교차지가 복잡한 거는 뭘 살릴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떤 거를 살려줄지 그 본인의 취향에 맞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굵은 가지들 위주로 먼저
제거를 합니다. 이런 쪽으로 양분이 쏠리기 때문에 다른 애들이 자라는 거를 방해하기 때문에 저런 가지들을 우선 해주고, 방향성을 잃은 가지들, 나무의 방향대로 가지 않고 꺾이거나 다른 방향으로 하향하거나 상향하거나 여러 가지 갈래로 가는 그런 가지들을 우선 제거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어디에 가지들을 먼저 제거할 건지를 생각하면서 잘라 나가야 됩니다. 요런 가지들도 지금 보시면 요런 가지들도 혼자 다른 방향을 택하고 있죠. 이런 것도 잘라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겹치는 가지들이 많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 중간에 것들을 먼저 우선 제거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소나무는 가운데 가지들을 먼저 제거해주고, 그리고 이 공간을 봅니다. 공간을 봐서 제거를 할지 말지, 이거는 2층으로 돼 있어서 이거 하나를 날려줘도 되겠네요. 이런 가지들 조금 한 것 젖었죠. 여기 보면은 조금 숯을 그만큼 쳤습니다. 근데 이 나무는 지금 숯이 막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너무 강전정을 하면 또 획 횡할 수가 있어서 상황에 맞게 그래도 어느 정도 초록색들이 보여야 멀리서 봤을 때 예쁘잖아요. 이런 것도 굵은 가지, 여기 보시면 굵은 가지가, 네. 굵은 가지의 기준은 다른 주변에 있는 가지들보다 굵은 거예요. 그런 가지들을 먼저 해주면 훨씬 생육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교차지들 제거해주고, 가운데 접심 해주고. 소나무는 뭐 원체 장인들이 많아서요. 이것도 굵은 가지. 여기도 원칙은 가운데를 먼저 제거, 그 다음에 방향성을 잃은 가지들 제거,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것. 이렇게 겹칠, 지금 이 가지하고 이 가지가 겹쳐버리죠. 그러면 어느 가지를 살릴지, 어느 가지를 키울지. 저는 이 굵은 애를 없애버리고 얇은 애를 키우겠습니다. 네, 그러면 선택이 되어졌죠. 이 친구가 선택이 되어져서 이 친구가 이 자리를 차지할 겁니다. 이 굵은 가지도 제거를 하겠습니다. 조금 휑해지는데 채워질 거예요. 이것도 보시면 가지를 안 친 지가 좀 돼서 지금 뭐 한 순에서 대여섯 개의 순들이 올라왔는데 우선 가운데를 위주로 잘라주고요. 그 다음에 네, 모양을 봐서 이쪽이 지금 혼자 너무 길잖아요. 이것도 제거를 해주시면은 네, 여기에서 나오는 가지들이 다시 받고 내년에 다시 가지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충원을 제거해주고요. 여기 하향지들이 있네요. 하향지 상향지도 빈 공간을 채우는 그런 매력이 있다면 살려두어도 좋습니다. 거의 지금 1층은 다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이 또 잘라도 너무 휑해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니 이렇게 안에서부터 나오게 되면은 이런데 이런 가지들을 잘라버릴 수가 있잖아요. 이거 중에 가운데를 자른다면 요거나 요거나 이 가지나 이 가지를 자를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 가지 이 가지를 자르게 되면은 여기가 다 날아가는 게 돼요. 여기가 그러면 완전 휑해지겠죠. 그러니까 항상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소나무는 전지를 해야 됩니다. 반석뿐만 아니라 모든 소나무가 그렇습니다. 이런 복잡한 가지들도 두 번을 자르는 한이 있더라도 밖에서부터 잘라 나갑니다. 우선 가운데들을 좀 제거를 해볼게요. 예, 제거를 하면 조금 깔끔해지죠. 그리고 여기 제거를 하고요. 훨씬 복잡한 게 덜 해졌습니다. 밖에서부터 부분 가지들 제거하고 그리고 자르다 보면은 혼자만 길게 나온 애들이 있는데 그런 가지들 역시도 적심을 해주셔야죠. 경관에 못 미치니까요. 대충 1층만 좀 잘라봤는데 이런 모습으로 좀 잘라졌습니다. 이게 모양이 잡아놓은 반송이 아니어가지고 좀 그런데 네,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